안녕하세요, 이민윤입니다.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일 거예요. 김치 넣고 김치 국물 조금 넣어서 이렇게 끓일게요. 자, 이제 또 끓기 시작하죠. 끓기 시작하면 마늘 넣어주시고요. 고춧가루 한 스푼, 두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. 설탕 한 스푼, 두 스푼 정도 넣을게요. 김치의 신맛의 정도에 따라서 설탕은 더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국물이 있을 때 끓이다가 국물이 조금 없어지면 볶다가 국물이 조금 없어지면 물을 또 부어서 끓여주세요. 이렇게 또 푹 끓일게요. 짜박짜박 끓기 시작하면 또 지금 국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 물 한번 더 넣고 또 푹 끓일게요. 푹 끓이면 돼요. 김치찌개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. 푹 끓이고 하면 돼요. 이렇게 또 끓이고 올게요. 잘 끓고 있자. 어느 정도 끓어졌으면 고기를 넣는 거예요. 고기 넣으셔도 되고 참치 넣어도 깔끔하고요. 저는 오늘 대패 삼겹살 넣을게요. 대패 삼겹살 넣고 파놓고 이렇게 또 한번 끓으면 올게요. 보글보글 너무 맛있겠죠? 지금 간은 딱이에요. 완전 아까 넣었던 고춧가루 두 스푼하고 설탕 두 스푼 넣었잖아요. 그렇게 끝. 김치가 조금 많이 새그러우면은 설탕 조금 더 넣으시고 하시면 돼요. 이렇게 아침에 끓였다가 저녁에 드시면 더 맛있어요. 김치가 더 푹 익어져 가지고 저는 지금 아침에 끓여서 점심 때 먹으려고요. 이렇게 오래 끓이는 것도 좋지만 다 끓이고 나서 불을 끄고 이렇게 뚜껑 덮어서 두면은 더 이렇게 푹 익어지더라고요. 맛있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